한의촌 이제 징크스 리쉬 리그레션 핵이 나오는데 seeing average king cell so that to enlarge with the string of that 이거 1번 그거죠 스포츠에서의 평균으로의 회귀. 그래서 평균으로 돌아가는 어떤 경향이 있다. A string of bad luck. 어떤 이러한 일련의 그 불운이 종종 따라온다. 그래서 그 even out 뭔가를 딱 중화시킨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평균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 good luck, 그 행운을 그 행운이 있는데 이게 불운이 와서 이 행운 높았던 행운을 불운이 와서 이걸 중간으로 이렇게 맞춰 준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고 이제 뭐 네 부분으로 뭐 나누어져 있다라고. 도입, 전개, 요지, 마무리.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징크스까지 such as a jinx. 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 징크스까지. 얘가 도입. 노 매직 그 다음에 백 백이 어디였지 나만 보이지 and that 앞까지 네 and that when the dog reaches 아 이게 전개 그 다음 여기 엔드 엔드 여기서부터 거기 민 여기까지 여기가 요지 이게 요지고 맨 마지막에 이거 마무리 나왔어요 맨 마지막 여기 마무리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the numbers in sports rise and fall 그 수치라고 나와 있죠? 운동 스포츠에서의 수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증가하고 갑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하겠죠? 손흥민 선수가 엄청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just they 아니 they just do 그것들은 여기서 they는 저 numbers죠 수치는 그냥 그래 그냥 just do는 원래 그래 원래 본질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잘한 사람들이 좀 못할 때 있고 그러다 보면은 평균 값으로 간다 이거지 지금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거의 항상 그렇다는 거죠 so seeking explanation for change however it is easy to overinterpret ordinary ups and downs and attribute them to 이렇게 하죠 seeking explanation for
여기서 아이들이 분사 구문이죠. 뭐 하면서 그래서 however 그러나 그 변동에 대한 여기서 for change는 뭐 수치의 변동이라고 나왔죠? 그 수치가 이렇게 그 수치가 바뀐다고 했잖아. 그 변동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과 뭐 이유 그거를 찾는 거지. 왜 그러지? 뭐왜 그런 거야? 왜는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 하면서 it is easy to 자 이시 가져오고 투가 진조죠. So to 이해하는 것은 쉽기는 쉽다. 그래서 자 이유를 하면서 과장해서, 과대해서, over interpret 하는 거죠. 과대로 ordinary 역수에서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그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한다?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막 이게 막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자, 이렇고 그리고 또 이거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attribute 나오고 뒤에 to 나오죠. A to B. 그래서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해서 이게 결과고 이 뒤가 원인이고 그것들이니까 여기 이것들이죠. 이런 업다운은 이런 결과를 어떤 원인으로 돌리는 거야? Some special cause. 어떤 특별한 원인으로 돌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징크스 같은. 그래서 이렇게 업다운 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징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특별한 거라고 하고 이거를 과대 해석하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죠. 얘는 원래 그렇잖아. 근데 그걸 진짜? 2라고? 지금 그 말이야, 지금.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막, 이거 하기 쉽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이거 하기 쉽다는 건 이건 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냥 여기가 원래 그래, 이거야. 그 말이야, 지금. 그치? 그래서, 내가 쉬운데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런 거야. 자, 그래요. 그래서 overinterpret 하고 attribute 하고 병렬이죠. 이거 동사 원형 1번, 원형 2번. 그리고 대명사 좀잘 보고 복수니까 자, 그다음에 no magic is required. 여기서 어떤 뭐 마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 뭐 평범한 거다. 그죠? Simply the knowledge that
단지 이 지식만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이제 매직 막 뭔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돼라는 거지. 그래서 되게 평범한 거라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야. 단순히 더 나오는 지식이죠. 이제 뭐라는 것. 자, 대 이하라는 이거 대시 이제 동격이죠. 이렇다라는 지식 이것만 알면 돼라는 거지. That spectacular season of home runs. 어떤 매우 spectacular 훌륭하고 멋진 그런 시즌. 여기서 뭐 야구를 말하겠죠. 홈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홈런이 정말 많았던 그런 매우 멋진 시즌이 그러니까 네. 셸던 비튼 거의 내년에 거의 이게 비트가 이기는데 B 비트 나면 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거의 저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비비튼이 이제 갱신된다라고 보는 거고 거의 머무르지 않는다죠. 그러면 내년에는 갱신되지 않으니까는 뭐예요? 다시 갱신이 된다는 건 다시 일어난다는 거고. 네. 그쵸. 그러면은 다시 내년에는 일어날 확률이 없다. 거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이 있었으면 내년에는 홈런을 똑같이 때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Or that. 그래서 이것도 대시도 나왔죠. 이거는 이제 오하고 대시 또두 번째 또 이거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the skier 스키 하는 사람 who takes the most risks 가장 많은 가장 큰 위험을 take risk. take risk 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 가장 큰 위험을,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 스키 타는 사람이, 뭐 스키 선수가 might be closest to victory. 이 사람이 그 승리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 그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뭐에 가까울 수 있다? To victory, to 또한 뭐에 재앙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을 안다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사실이다. 그래서 홈런도 이렇게 홈런을 1위를 했으면 그 다음 내년에 밀릴 확률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게 리스크를 한다라는 것은 그쵸, 업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게 또한 가장 낮은 다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가장 큰 승리 이런 것이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무튼 원래 그래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승리에 가장 가깝다고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동격이죠. If you have been not sufficient to make the cover of a celebrity magazine. 자, 만약에 너가 뭐뭐해봤다 sufficient to 뭐 to 할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성적이 좋았다면 유명한 잡지의 표지에 실리기 충분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면 여기서 그 enough 대신에 여기 sufficient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그래서 뭐 형용사 부사 enough to라고 할수 있고 여기서는 뭐 뭐였다 뭐 이다니까는 형용사 그다음에 enough to 대신에 썼다. 그래서 to make the cover. 자 여기서 make는 뭐뭐가 되다입니다. 그래서 make the cover 표지 유명한 잡지의 표지에 표지가 되다 그러니까는 표지에 실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잘 했다라면 만약에 업을 계속 찍었다면 it could be that said 자 that 이하이다 일 수도 있다. 그것은 여기 표지에 실린다는 것은 너가 at your peak 네가 최고 절정에 다다른 것이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최고 절정에서 there is only down. 이제는 거기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스포츠에서 다른 것도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그 sufficiently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연결이 안 되니까 to 할 정도로 충분히 할 때는 sufficient 형용사로 쓰는 거고 when the dog reaches 자,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죠. The end of the leash. 걔가 그 가죽끈, 그 목끈의 끝에 이렇게 다다라고 하면은 it often runs back. 그것은 종종 그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게 맥시멈을 찍으면 내려온다. 줄끈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 and that, as we say. That is it. 그래, 그것이 그거야. 그것이 전부야.
As we say, 말하자면, 그게 전부 다 they just do 같은 거죠. 그냥 원래 그래. The jinx, 여기서 말하는 그 원인이라는 것. The jinx is in all probability due to what statisticians call regression to the mean.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핀칸으로 나올 수도 있죠. The regression to the mean, 평균으로의 회귀예요. So, 가능하게, you know, 아마도, 십중팔구 말 가운데, 이것은 아마도 due to 뭐뭐 때문이 있다. 자, due to 뒤에 그 전치사의 명사죠.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이다. 평균으로의 회귀 때문이다. 그 징크스는 맞죠? 평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치? 자, 이거 맛은 관계되면서 뒤에가 불완전하죠? 퀄이 우형식. 그래서 목적은 없죠. 퀄 다음에 목적 없고. 자, regression to the mean이 OC고. 그치? 그래서, 불인데, 앞에 설명서가 없죠? 그러니까, 자, 이 regression에서, re에서 끊고, 그 grass, 예전에 얘기한 적이 grass가 가다. re가 뒤로 가는 거 회귀. 자, 이것 때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죠. When things have been out of the ordinary lately, 어떠한 상황이 lately 최근에 뭐뭐에서 벗어난 거죠. 어떤 평범한 거에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the next move is most likely back to something more average or typical. 자, 오케이. 이 평범한 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거랑 다운이거나 그렇지? 갑자기 그래버렸어. 그래서면 그 다음의 움직임은 be like is likely, most likely 가장 뭐뭐할 확률이 높죠. 근데 be back to 뭐뭐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 평균으로 간다는 거잖아 지금. 그지? Something 무언가인데 이러한 무언가 이 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죠. 다른 건다 앞에서고. 좀더 평균적이거나 티피컬한 평범한 좀더 그러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쵸? 벗어나면 After a run of very good luck 여기서 run 한 차례 연속이죠. 매우 행운의 한 차례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올라가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그래서 그걸 상쇄시킨다. 그 행운을 상쇄시켜서 평균으로 돌아가게 된다. The chance might be ready for revenge. 그러한 기회가 더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 이거죠. 여기서 일단은 A, A든 B든, 네가 그 표지에 나타나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너가 네가 표지에 등장하는 거는 뭐잘 나가는 거 그럴 때고, 그다음에 잘 등장하지 않을 때는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는 평균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스포츠의 수치가 그렇더라라고 주장하는 그 글이죠.